이게 원래 아닌데 그냥 뭐 좀 놀려고 그래요. 그냥 부드럽게 정리하고 아무래도 뭐 좀 좋겠죠?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구멍이 안 맞나요? 드릴 안 될 것 같아요. 사이드는 안 깎이네요. 이 앞에만 트릴이기 때문에 앞에만 깎여야 돼.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부족은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들어왔는데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 마무리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나사를 먼저 조이고 이제 할까? 네, 나사를 먼저 조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사들은 원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맞는 나사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아이고 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쪽 같아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덜 떴나요? 너무 꽉 짜면 이게 깨지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알맞게 이 부분 이쪽도 마무리 장으로 갈게요. 장으로 작은 게 깊이 안 들어가고 작은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쪽 들어가 있는 게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야 돼 있어. 하고 이게 원래 이제 새거 스펀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얘가 이 안쪽에 스펀지가 다 닳아져서 유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산책은 큰 지장 없는 것 없어요. 근데 지금 고민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잡고 그다음에 이거. 넣었으니까 많이 안 풀었어요 나사를.
다 찍고 난 다음에 필링 감을 때 쓰면 돼요. 필링 감을 때 이렇게 딱 감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좀 튼튼하게 하려면 딱 꽉 끼게 하려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필름을 딱 넣고 하고 여기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지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깨졌어요. 여기가 나사가 안에 잘못 돌려서 일단 깨지고 원래 이렇게 이거기 그래도 있었나? 안, 아, 예, 꽉 안 조여져서구나. 예, 예. 완전 깨지고 해서 일단은 방법을 좀 찾은 게 이거를 일단 디기를 하고 이런 걸로 머리가 큰 이런 걸로 이건 이제 뭐 저기 하고요. 이렇게 심을 넣고 이렇게 워셔로 이렇게 넣을 생각이죠. 이렇게 이거를 워셔를 만들어내요. 이것도 좀 아 몇 미리 차이네요. 어디 볼까요? 예, 한 1m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뜯을 수 있나? 봐볼까? 아쉽네. 이게 딱 해서 나사로 조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눌러주고 안쪽으로 딱 이렇게 딱 고정이 딱 될 것 같은데요. 두 개 딱 써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아 이 양쪽 이게 좀 안 맞아요. 구멍을 좀 넓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걸 어떻게 넓혀야 될까? 방법을. 구멍을 피는 게 원래 뭐 있는데 뭐 그거를 사진을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아 이 드릴러는 안 될 것 같고요. 안 되고요. 뭐 안 될 것 같고요가 아니고 나무 토막 받치고 좀 구멍을 살짝 뚫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건데 깨졌어요. 이 사이즈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1mm 정도 1mm라고 해야 되나요? 0.